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우리나라에서는 껌을 씹는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껌을 안 팔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벌금을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꽤 엄격하죠?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벌금의 나라라 일컬을 정도로 도시정화 캠페인과 질서유지가 엄격한 싱가포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념품 가게마다 벌금의 도시, 싱가포르라고 프린트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공공기관, 버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엘리베이터, 슈퍼마켓, 백화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하다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 적발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씹는 껌은 아예 판매하지 않으며 관광객이 자국에서 가져온 경우라도 공공장소나 거리에서는 씹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후 물을 내리지 않는 것 또한 불법이며 택시 뒷좌석에 탈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택시기사는 물론이고 손님까지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벌금 제도에는 외국인 여행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벌금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난다면 여행 경비를 모두 벌금으로 탕진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금액도 전혀 적지 않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 제도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오히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질서도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